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1990년대 2018년 물가 체험해보기. 오늘 영상은 30년 전 직장인 물가지수와 최근 물가지수를 비교해보겠습니다. 비교 항목은 교통, 문화, 식음료, 유류, 주류, 담배입니다. 첫 번째, 교통. 시내버스 1990년 140원, 2000년 600원, 2010년 1000원, 2018년 1300원. 지하철 1990년 250원, 2000년 600원, 2010년 1000원, 2018년 1350원. 택시 1990년 800원, 2000년 1000원, 2010년 2400원, 2018년 3000원. 두 번째, 식음료. 우유 1990년 1000원, 2000년 1800원, 2010년 2250원, 2018년 2570원. 라면 1990년 450원, 2000년 480원, 2010년 720원, 2018년 950원. 아메리카노 1990년 1000원, 2000년 2000원, 2010년 3200원, 2018년 3660원. 짜장면 1990년 600원, 2000년 3000원, 2010년 4000원, 2018년 5000원. 치킨 1990년 6000원, 2000년 10000원, 2010년 16000원, 2018년 16000원. 삼겹살 1990년 4500원, 2000년 4955원, 2010년 9000원, 2018년 12000원. 세 번째, 문화. 영화 1990년 2602원, 2000년 5324원, 2010년 7384원, 2018년 11000원. 네 번째, 유류. 경유 1990년 179원, 2000년 732원, 2010년 1502원, 2018년 1395원. 휘발유 1990년 404원, 2000년 1335원, 2010년 1700원, 2018년 1627원. 다섯 번째, 주류 및 담배. 담배 1990년 1000원, 2000년 1400원, 2010년 2500원, 2018년 4500원. 소주 1990년 1500원, 2000년 2500원, 2010년 3500원, 2018년 5000원. 맥주 1990년 1500원, 2000년 2000원, 2010년 4000원, 2018년 5000원. 2018년 직장인 물가지수는 1990년도보다 전체 339.1%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했네요. 네. 이렇게 표로 다시 한번 보니까 얼마나 물가가 올라갔는지 확연하게 와닿습니다. 아, 물가 올랐다 올랐다 하긴 했지만 진짜 이게 숫자로 맞아요. 보니까 비흡연자로서 담배값이 이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뭐, 담배도 오르긴 올랐지만 저는 술, 이 가게에서 파는 술 가격이 소주가 3,000원일 때 가보고 그치? 안 가봤는데 지금 5,000원 시대라고 하네요. 그래서 조금 놀랬어요. 이번 영상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와봤는데 흥미로우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